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나가기 전에 그 임시로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로 내준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제가 원래 지금 문제집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싶어가지고 두 달간 검토를 하려고 아직 이제 문제집 출간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두달 동안 기본 문제 풀면서 저는 이제 기본 문제 풀 때도 기출을 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갖다 어느 정도 추려서 이제 내드리는 건데 이게 추린 게 제가 이제 2년 전에 추린 자료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집이 이제 되게 초기 문제집이에요. 초기 문제집. 2년인가 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올 문제집 해설은 여기서 두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올 거예요. 그게 초기 문제집이라서 약간 이제 저는 문제를 갖다가 다른 강사들 문제집을 안 썼어요. 보통은 이제 강사들이 이제 다른 강사들 문제집 가지고 그걸 갖다 자기가 그대로 쓰거든요. 해설을 그대로. 근데 이제 그 해설을 제가 몇개 학원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받아서 봤을 때 해설이 아니 수험생이 공부를 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이런 지식은 필요 없는 있죠. 필요 없는 지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풀때 항상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이제 문제 푸는 방식대로 있잖아요. 사료를 갖다 어떤 형태로 분석해서 이 대상이 누구인지 끌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수험생이 이제 문제 푸는 방식대로 해서 제가 문제를 갖다 해설을 갖다 다 재구성을 했어요. 1차적으로 완성이 된게한 2, 3년 전이에요. 3년 전쯤에 이제 완성이 됐고, 근데 이제 처음 뭐 수천 문제나 되는 문제를 제가 전부 다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오류들이 좀 나오고 오타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두 차례 업그레이드 됐고, 한 차례 작년에 업그레이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신 자료는 그 답이 좀 검게 표시된 자료들은 최근 자료로 제가 이제 교체를 한 거예요. 근데 막 교체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문제 똑같은 건데 문제는 똑같고 해설만 다르거든요. 해설만. 그래가지고 뭐 해설 예, 구 해설도 그러니까 대충 보면 답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거 일단은 이거 봐도 무방하겠지 하면서 그래 제가 좀 안이한 마음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조금 요즘에 이제 그 문제집 작업이라든지 뭐 암기법 책 이런 거 작업 때문에 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있죠. 그리고 임시 자료라서 대충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 좀 오류 있더라도 여러분이 수업 시간 때 배운 내용을 갖다 중심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 문제집이 나오게 되면은 그 구해설이 아니라 새로운 해설로 있죠. 전부 업그레이드해서 나올 거고 요번에는 정말 신경 쓸 거예요. 작년에 특히 한번 제가 이제 힘들었던 게 문제집 때문에 힘들었어요. 원래 제가 구 출판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본 문제집, 그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집 두 권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계약했던 학원이랑 이제 그 학원을 갖다 그만두게 되면서 그 학원에서 기본 문제집, 기초 문제집 담겨 있던 학원 그 문제를 갖다 출간을 전전간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간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프린트로도 그 책을 갖다 출간해서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급하게 기본 문제집이랑 심화 문제집 두 권을 갖다가 한달 만에 합했어요. 한달 만에. 그 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작년 1세에 엄청 문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문제집을 갖다 제가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지금 원래는 빠르게 출간하면 기본서 출간하면서 같이 출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혹시 이미 한번 다듬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교정 갖다 거치고 이렇게 올리려고 지금 이제 두달 정도 더 여유로 갖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 있죠. 기본 문제풀이 강의 때까지 더 손으로 갖다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세부터도 크게 이제 문제 없이 여러분 공부하는데 지장 없이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로 나가는 문제집은 옛날 구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그 시간을 좀 내볼게요. 내가지고 요거로 갖다가 시간이 나면 10문제로 이제 그 해설을 갖다 한번 교체하는 작업을 갖다 하긴 해야 돼요. 할수 있으면 요거로 갖다 교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류 없는 문제를 갖다 풀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다르게 생각된다. 특히 이제 답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렇다면 그 문제가 이제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심으로 판단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문무권신 중에 있죠. 권까지 나갔어요. 요 권문 세종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전반적으로 이제 원 간섭을 받다 보니까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고려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고려 지배층도 바뀌고 있죠. 원의 간섭을 받는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우리 왕들이 있거든요. 요원 간섭기의 왕들의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 충자가 붙어 있어요. 충. 원나라에 충성했던 왕이라고 해가지고 요 충자 왕들이 이 권문세족들이 워낙 문제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개혁을 갖다 시도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 충자 왕들이 뭐 크게 실효는 없었지만 개혁을 시도했던 내용들이 시험에 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충자 왕들의 개혁을 갖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차 왕들의 개요. 자, 이 충차 왕이 총 6명이 있어요. 열선, 숙해, 목정. 나중에 심화 가면 얘들 순서대로 다 외워야 돼요. 암기하는 암기법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 과정에서는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요 중에서 두 명이 주인공이거든요. 열선, 얘 둘이 주인공이에요. 충, 열왕, 충, 선왕. 두 명의 이제 아버지, 아들, 두 부자가 이제 충차 왕 중에 주인공이고, 기본적으로 충차 왕들 문제는 요 둘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명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아빠 충렬왕 보도록 하죠. 충렬왕 때 충렬왕의 캐릭터 특징이 뭐냐면 충차왕 중에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 그래서 이제 원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이 고려를 갖다 정벌 하고 나서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초기에 시작했던 사업인 정동행성, 일본 정벌 사업이 요 충렬왕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정동행성이 이제 일본으로 갖다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있죠. 원간습기의 기본 시스템들이 다 요 충렬왕 때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 첨이부사사 체제 배우셨죠? 첨이부사사. 첨이부사사도 요때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도병마사라는 권문세족을 갖다 상징하는 권력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요때 형성이 돼요. 그게 충렬왕 때, 원간습기 때 특유의 제도들이 이제 다 정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도들이 정착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권문세족, 친원세력들이 주도권을 갖다 잡게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착한 애들이라고 했어요? 못된 애들이라고 했어요? 문제가 많은 애들이라고 했죠? 이것들이 이제 초기부터 말썽을 갖다 많이 피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렬왕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을 갖다 시도하고 왕권을 강화해서 그 폐단들을 갖다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과가 뚜렷이 없어요. 가볍게만 보세요. 개혁 시도해가지고 요거 두 개, 전민면년도감, 홍자번의 편민18서 나오는데 요건 심화 수준에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초보자 단계에서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전민변종도감은 나중에 공민왕 때 전민변종도감이 진짜 중요해요. 다만 이제 요거는 미리 챙겨주세요. 유교 안양의 성리학 수용. 안양의 성리학 수용. 자, 고려 말에 들어온 4대 선진문물이 있다고 했어요. 암기법 알려드렸습니까? 성리학. 자, 보세요. 고려 말에 4대 선진문물이 원으로부터 들어와요. 성리학. 자, 성이 성리학이요. 말 그대로 성리학. 그 다음에 리가 기적의 농법, 이양법. 그 다음에 하가 화약의 화약. 그 다음에 기육이 목화. 해서 이제 원나라 망해가는 과정에서 원으로부터 있죠. 네 개의 선진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네 개의 선진문물 중에서 성리학이라는 신진유학을 있죠. 안양이란 인물이 충렬왕 때 들고 오는 거예요. 공자의 영정, 그림을 딱 모셔와가지고 있죠. 제사를 갖다 지내는 겁니다. 그 공간이 이제 문묘예요. 이 문묘를 설치한 것 자체가 있죠. 성리학의 수용으로 평가를 받아요. 안양의 성리학 수용,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안양의 성리학 수용한 이후에 이런 부가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완전 지엽적이고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두 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그 역사서 파트에서 다루게 될 거고 심화 때는 얘들 갖다 이제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체크해 준 굵은 글씨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충렬왕. 아빠왕 충렬왕. 자, 그러면 이제 아빠왕 충렬왕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충선왕 봐야 돼요. 아들왕 충선왕. 둘이 되게 사이가 안 좋았던 있죠. 아빠, 아들 두 왕을 중심으로 충차왕 문제가 구성되게 됩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재구성을 했어요. 재구성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교과서 순서랑 조금 바꿔놨어요. 근데 충선왕 내에 이런 업적들 순서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무시하시고 설명을 갖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충선왕이랑 충렬왕이랑 부자 관계인데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충선왕이 있지 않습니까? 충렬왕 제위 기기에 아빠의 왕위를 잠시 빼앗은 적이 있어요. 1년 정도.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왕위를 빼앗았는데 곧 다시 빼앗기게 되거든요. 다시 빼앗겼다가 충렬왕이 죽고 나서 다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이라고 그러는 거다. 복이. 다시 왕위에 올랐다 해서 복이하면서 얘가 교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 교서에 보면 되게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특이한 내용. 자, 우리 교재 보시면 밑에 초록색 방수로 충선왕의 복위교서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재상지종이라는 특이한 키워드가 나와요. 사료화돼서 문제 되게 대중 나옵니다. 요 충선왕이 왕위에 다시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원나라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쫓겨난 상태에서 원나라에서 황제가 한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황제가 즉위하는데 충선왕이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원나라 무종. 그리고 이제 이렇게 즉위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즉위하면서 무종이 충선왕한테 부탁을 하나 했던 거예요. 고려왕족이랑 원나라 왕족이 친척관계거든요.
근데 이제 원나라 왕족이 보니까 고려 왕족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나라에는 이런 풍속이 없는데 고려 내에서는 왕족들 간의 근친혼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나라 왕제 무종이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 너네 그래도 친척인데 우리는 왕족들끼리 이렇게 근친혼을 안 하는데 너네는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 그래서 이제 너네 앞으로는 너네 왕실들끼리 결혼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갖다 내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재상지종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려의 왕족은 있죠. 왕씨들끼리 결혼하지 말고 고려의 유명한 재상 가문들이랑 결혼해라 하면서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의 유명한 재상 가문 몇 개를 갖다 언급해 주는 겁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게 이제 충선왕 때 아주 특이한 재상지종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복유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선왕 캐릭터 중에 하나가 충선왕은 있죠. 원내 황제가 되었던 무종이랑 아주 친해요. 어렸을 때 같이 자랐습니다. 형제처럼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애 있죠. 자랑스러운 원나라 황족이에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고려의 왕이라는 자부심보다는 있죠. 원나라 황족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원나라 황제랑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힘이 되게 셌어요. 그래서 충자왕들 중에서 가장 그나마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했던 왕, 사림원 설치. 자, 각각의 왕들이 충자왕들이 개혁기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충선왕의 개혁기구 이름이 사림원이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모든 왕들이 충자왕들이 개혁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사림원이 가장 빈출되고 있어요. 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제대로 개혁했던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권문세족들이 인사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있죠. 무신들의 정방을 갖다 지네가 차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순왕이 이 정방, 그 권문세족들의 인사권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정방을 폐지하는 모습 보여줘요. 하지만 이제 곧 부활해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충선왕이 있죠. 이런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금 전매 제도라는 걸 실시해요. 소금을 갖다가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금 염자 들어가는 두 가지 뭐 제도라든지 기구 같은 거 등장하는 거예요. 의염창 가격법보다는 소금이라는 소금 전매 제도에 포커스를 갖다 맞춰주세요. 의염창 가격법은 익숙할 정도로 봐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력한 있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원나라 황족인 충선왕이 있죠. 지가 이제 원나라 황족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친원적인 정책을 갖다 많이 펼치게 돼요. 원의 수시력. 이전에는 달력을 갖다 당나라 달력을 사용했어요. 선명력이라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원나라 달력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원이랑 이제 친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중에 퇴위하게 되거든요. 살아생전에 퇴위를 해요. 아들한테 왕위를 갖다 물려주고. 그러면 퇴위한 이후에 얘는 개경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원나라의 수도인 영경, 북경으로 갔을까요? 북경으로 갑니다. 왜? 지는 이제 원나라 황족이라는 이런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경, 퇴위 영경, 북경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북경에서 고려에 도움이 되는 짓을 하나 한 거예요. 어떤 행동? 만권당이라는 학술연구회를 연 거예요. 얘가 그 원나라에서 거의 한 탑3 안에 들 정도로 권력이 강했던 애입니다. 이 강력한 정치 권력자가 원나라 내에서 학술 연구회를 갖다 열었어요. 그러면 원나라의 유명한 학자들 다 모이겠죠. 그게 바로 만권당이에요. 그리고 이 만권당에 고려의 똘똘한 엘리트를 갖다 데려갔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재현이라는 인물입니다. 요 이재현 밑으로 있죠. 우리 나중에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할 거예요. 이재현이 원나라 가가지고 뭐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선진학문들을 갖다 배우고 온 거예요. 얘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이색, 그 다음에 이색 밑으로 정도전, 종몽주 같은 고려의 이제 신진사대부의 양대 산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충선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자, 충선왕과 관련된 암기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새로 만든 거라서 암기법 체계도 없어요. 충선왕은 있죠. 복이 이후에, 그러니까 충선왕은 복이 이후에 있죠. 시읒만 했다. 요렇게 이제 암기를 하세요. 충선왕자에 시읒자가 들어가죠. 그래, 충선왕이 업적에 보면 이상하게 시읒자가 많이 들어가요. 시읒. 뭐, 심양왕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심양왕 우리 심하 때 배울 거. 그 다음에 재상지종도 억지를 쓰자면 시읒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림원 시읒, 소금전매제도 시읒, 원의 수시력 시읒. 시읒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래, 충선왕과 관련된 핵심 업적들이 시읒만 들어간다. 만은 바로 마지막 만권당 얘기하는 거예요. 퇴위 이후에. 그래, 충선왕이 이제 시읒이랑 친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주 쌍욕을 잘했던 왕으로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우리 이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 5000년 역사상 가장 페루나 왕이에요. 페루나 왕. 자, 왜 페루나인지는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그 충선왕의 복위교서, 즉위교서라고도 하는데 복위교서가 많습니다. 다시 왕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상지종 키워드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충자왕들 중에 주인공 충렬왕, 충선왕, 아빠 아들 정리했죠. 그 다음에 이제 숙해 목종에서 4명의 왕들이 더 있는데 이 왕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왕과 관련해서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왕들의 개혁기구예요. 개혁기구. 이 시기 때 권문세족이 워낙 말썽을 많이 피웠기 때문에 이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기구들이 누구나 충자왕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은 없다. 정은 없다. 어쨌든 이런 왕들이 대부분 개혁기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 개혁기구 정도는 암기를 갖다 해줘야 돼요. 요 둘은 이미 우리가 암기를 했죠. 충숙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충숙, 그 다음에 찰리 변의도감에 찰 연결하십시오. 자, 쑥덕은 찰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찰리 변의도감을 정석으로 다 열 필요가 없어요. 익숙해진 상태에서 쑥자와 찰자만 연결할 줄 알면 문제 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들끼리 교차해서 문제를 오답을 구성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모감. 정치도감, 요 두 개를 갖다 또 연결해야 돼요. 나무목자를 이렇게 씁니다. 나무목자. 동양에서 나무에 대한 이미지는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올곧고 바르다, 바를정, 바르다는 이미지요. 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충모광의 목자, 그리고 나무가 바르다는 이미지니까 정치도감. 바르게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도감과 충모광을 연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충양 평민조례 추변도감. 요거는 이제 최근에 등장했거든요. 나중에 심화 때 요 두 개를 갖다 연결하는 암기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는 아직 주인공은 아니에요. 얘들끼리 이제 구별할 줄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가 지칭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거 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휘는 장 이런 거 해보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익지 레보아 이런 거 해보면 바보죠. 그러니까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 대장공주. 자, 그 몽고 공주님 이름들이 대장공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뭐 막 여러 가지 칭찬을 해놨는데 보면 부자 사이에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고려시대 때 있죠. 고려시대 때 엄마가 몽골 공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왕이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밖입니까? 충선왕이에요. 충선왕.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우리 심화 가면 공주님, 3대 공주님도 구별하거든요. 그래, 공주님 이름에서도 바로 이제 제국대장공주의 아들이라는 거에서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이 사료로 갖다 구별할 때는 부자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았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고 공주님 아들이다. 요 정도에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충선왕을 갖다가 우리 5000년 역사상 가장 폐륜 임금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빠와 관계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고려를 갖다가 이민족이 한번 침입한 적이 있거든요. 충렬왕 때. 근데 충렬왕이 겁이 좀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 이민족으로 갖다가 톱을 하지 못하고 숨어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용감한 충선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 대신 몽골군을 이끌고 와서 걔들을 갖다 톱을 합니다. 톱을 하고 나서 아빠를 갖다 딱 찾아오는데 아빠 찾아오고 나서 얘가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있죠. 무릎 꿇고 나를 맞으라 그래요. 나는 원나라의 위대한 황소, 니는 찌질한 고려의 왕 이러면서 첫 번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있죠. 이 충선왕이 충렬왕 아빠를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빠의 부인, 그러니까 지네 엄마죠, 제국대장공주한테 충렬왕이 잘 안 했던 거예요. 잘 못해줬던 거예요. 맨날 후궁이랑만 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제국대장공주가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러면 이제 요 충선왕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고려로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있죠. 아빠의 둘째 부인을 목을 베버려요. 두 번째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 지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있죠. 아빠의 후궁 있죠. 아빠가 총애하던 후궁. 후궁을 강간을 해요. 새엄마를. 그런 사건까지도 이렇게 했던 고려 최고의 이제 그 폐륜왕.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최고의 폐륜왕이 바로 요 충순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자 사이에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있지 않습니까? 이 충선왕이 아빠 충렬왕을 싫어했던 게 결국 엄마한테 잘 안 해줬다고 싫어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도 똑같아요. 충선왕이 한번 쫓겨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몽골 공주님한테 잘 못했던 거예요. 공주님한테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쫓겨났던 겁니다. 예, 부자 사이에 똑같죠. 자, 그 충선왕이요. 자, 그러면 이제 충선왕을 끌어냈으면 있죠. 그 다음에는 충자왕들끼리 구별하는 거예요. 사림원을 설치하고 개혁정치를 추진하였다. 맞아요, 틀려. 정답 1번이 나왔죠. 시옷, 시옷. 그 다음에 정치도감 누구예요? 정치도감. 충목. 그 다음에 원나라 연호 사용 중지 명가 교통. 자, 이거는 친원적이에요? 반원적이에요?
반원이죠. 그러니까 춘추당이랑 방향이 달라요. 요거는 누구 거냐면 반원 개혁을 주도하는 고려의 개혁왕 공민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아직 안 배워서 몰라요. 그 다음에 몽골의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 이건 무슨 왕? 충여랑. 아빠왕 충여랑.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했다. 자, 우리 정동행성 이문소 성격이 뭐라고 했어요? 몽골의 내정간섭 기구죠. 이거를 혁파하면 이거는 반원이에요? 친원이에요? 반원이죠. 요것도 누구 업적일까요? 공민왕 거예요. 반원개혁.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는 겁니다. 공민왕도 결국에는 얘들 끝에 등장하는 있죠. 왕이기 때문에 공민왕도 얘들이랑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방금 이제 공민왕과 관련된 선지들을 갖다 사료해서 이제 여러 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민왕과 관련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년에 이제 권문세족이 주도하던 친원 세력이 주도하는 세력을 지내면서 고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하신다? 고려의 이제 개호강 공민왕이 이제 등장하시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 왕들 보면 초기 왕들이 업적 많아가지고 초기 왕들의 힘이 가장 잘 나오거든요. 태광성이 고려에서는 메인왕이에요. 근데 중기나 후기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초기 왕 못지않게 출제빈도가 높은 왕들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개호왕 포지션이에요. 고려의 개호왕이 바로 이제 공민왕입니다. 공문세족이라는 애들이 고려를 갖다 거의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려의 개호왕 공민왕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민왕의 개혁의 색깔은 뻔해요. 그러니까 원나라와 친한 세력들이 고려를 말아먹었죠. 그래서 반원세력이라는 반원개혁이라는 색깔로 이제 개혁을 갖다 추진하는 겁니다. 자, 그 국민왕의 개혁이 이제 크게 마디를 나누면 뭐 초보자들은 굳이 뭐 나눌 필요가 없어요. 초보자들은 그냥 야 이거 국민왕과 관련된 사건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된 학생들은 요 국민왕이 워낙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국민왕 업적 내에서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구별해서 1차 초기 개혁, 그 다음에 중간에 국민왕이 실현을 한번 경험하게 돼요. 내우 외안에서 내 쪽으로 외쪽으로 안 좋은 일이 여러 개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고 있죠. 다시 2차 개혁을 갖다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차 개혁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이제 반원 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원간섭기 때 구축되었던 원이 구축했던 원간섭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갖다 이제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거예요. 정방 폐지. 원나라 애들이 인사권을 갖다 독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전해가 차지했어요. 원래는 무신들이 만들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원 애들이 우리 관제를 갖다 다운그레이드 시켰죠. 첨이부 사사. 그거 원래대로 복구. 그다음에 몽골풍 금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친원적의 내정 간섭 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그리고 이제 요런 기구들 친원 세력들이 있죠. 권문 세족들이 장악하고 있던 요런 기구들을 갖다 주도했던 당대 최대의 친원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기왕후의 오빠인 이제 기철이요. 기왕후의 오빠인 기철. 그래 이제 이 기철이 이제 초기에 공민왕의 라이벌이었던 겁니다. 얘를 갖다 이제 드디어 숙청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려의 주도권을 갖다 강력하게 장악하게 되면 있죠. 그 다음에 쌍송 중간부 지역 기억나죠? 그러니까 원나라가 뺏어갖고 돌려주지 않았던 유일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 쌍송 중간부를 갖다 무력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쌍송 중간부 무력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자춘이란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얘가 누구냐면 이성계 아빠예요. 이성계 아빠. 원래 이성계 가문이 고려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원나라에 투항할 때 얘들이 같이 투항을 했던 거예요. 같이 투항을 했다가 다시 원나라가 약해지는 걸 갖다 애들이 있죠. 캐치하고 다시 고려 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쌍송 중간부 수복하는 과정에서 이자춘이 다시 공민왕을 갖다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가 고려로 이제 편입돼서 오는 거죠. 자, 국민왕 반원개혁 시작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료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의 이제 변발이라든지 호복 같은 원나라 제도 쓰지 맙시다 했더니 이제 왕이 국민왕이 이제 호복을 벗어버리고 변발을 풀어버리는 이런 이제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국민왕의 이제 초기 개혁 반원적 개혁을 갖다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혁이 1년의 성과를 갖다 거두었는데 국민왕이 되게 운이 없었나 봐요. 중간에 보면 성과를 거두고 어느 정도 좀 제대로 왕권을 갖다 구축하는가 싶을 때쯤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초기의 국민왕의 시련이 뭐냐면 홍건적의 침입이요. 지금 원나라가 망해가고 있죠. 원나라가. 그 과정에서 중국 내에서 중국의 정통민족 한족이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 한족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반란을 일으키는 애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갖다 두르면서 원나라 애들에게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홍건적이에요. 근데 이 홍건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족대화 돼가지고 고려까지 나중에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족대라고 하는데 중국 애들은 스케일이 커요. 그러니까 도족대 스케일이 20만 30만이에요. 20만 30만.
20만, 30만 되는 대규모 병력이 도적대들이 이제 고려를 갖다 두 번이나 침공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침입 때는 있죠. 북쪽에 있는 석영, 지금의 평양이죠. 평양을 갖다가 빼앗는 모습을 보여줘요. 평양. 겨우 막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침입 때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인 개경까지 빼앗겨요. 개경. 자, 수도를 빼앗기면 왕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어디로 튀었는가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좀 심화 포인트일 수 있지만 어차피 챙겨야 돼요. 공민왕이 이제 복주, 당시의 복주, 지금의 이제 안동으로 몽진, 몽진은 도망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신들이 이제 겨우 뭐 정세운동 이런 무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겨우 다시 이제 개헌을 갖다 되찾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사건 이후 공민왕 왕권이 이제 되게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민왕의 왕권이 약해짐을 진 틈을 타가지고 있죠. 김용이라는 원래 이제 공민왕의 측근이었어요. 김용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공민왕을 갖다 시해하려는 시도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흥왕사의 변입니다. 흥왕사의 변. 공민왕과 비슷하게 생겼던 내시 하나가 있죠. 공민왕 대신 죽어주면서 이제 공민왕 겨우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있죠. 원나라에서 다시 한번 침공에 들어옵니다. 기철 죽었던 거 기억나시죠? 일기에. 기철이 죽고 나서 기왕후가 있지 않습니까? 기왕후 아들을 갖다 부추겨가지고 고려에 복수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때쯤 되면 원나라가 이미 망해가고 있거든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막아냅니다. 원해 공격 격퇴. 자, 공민왕한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국공주의 죽음. 자, 우리 충짜 왕들 있죠. 충짜 왕들의 부인들은 전부 다 이제 몽골 공주님이에요. 공민왕도, 공민왕은 충짜 왕은 아니지만 있죠. 마지막 몽골 공주님이랑 결혼했던 왕입니다. 요 공주님들 중에 세 명의 이름을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충선왕과 충렬왕, 그리고 이제 또 충렬왕, 충선왕, 그리고 이제 공민왕의 파트였던 노국공주. 나중에 세 명 구별하는 암기법은 심화 때 배울 거고, 일단 노국공주는 쉬우니까 잡고 가죠. 요 노국공주는 있죠. 충순왕과 반대라고 보면 돼요. 충순왕은 고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원나라 황족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노국공주는 있지 않습니까? I'm no 원나라 공주예요. I'm no 원나라 공주. 나는 원나라 공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고려의 왕비라고 생각했던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우리한테 되게 고마운 있죠. 원나라 공주님이요. 얘가 이제 공민왕의 정치적 파트너로서 있죠. 반원개혁을 갖다가 반원개혁을 같이 이끌었던 공주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노국공주가 난산으로 아기를 낳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이 큰 타격을 갖다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있죠. 공민왕한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내후 외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민왕 측근들이 많이 제거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죽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노국공주를 비롯한 있죠. 원래는 김용도 공민왕의 측근이었어요. 이런 세력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이제 2차 개혁을 갖다가 할 때는 공민왕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하냐면 자기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들을 갖다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개혁을 갖다 하게 돼요. 신돈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후대 역사에서는 요승으로 평가받습니다. 아주 요사스러운 승려 하나를 꼬셔가지고 있죠. 얘랑 같이 손잡고 권문세적으로 갖다가 이제 견제를 갖다 했던 겁니다. 신돈, 승려 출신, 그리고 이제 아주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고 급진적인 성향의 승려였던 겁니다. 얘랑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전민 변종 도감이라는 개혁기구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충렬왕 때 전민 변종 도감을 갖다 봤어요. 그러니까 도감이라는 기구가 임시기구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충렬왕 때 전민 변종 도감은 별로 한 일이 없어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요 신돈의 전민 변종 도감은 아주 활발한 활동을 갖다 하게 됩니다. 어떤 활동? 자, 전, 밭전, 민, 백성, 민. 밭과 백성으로 갖다 바꾸어서 변할 변, 바르게 하다. 밭과 백성을 갖다가 권문세족들이 수탈해서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엉망으로. 이거를 갖다가 누가? 신돈이라는 개혁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잡는 기구. 그게 바로 전민변종도감이요. 그리고 이제 공민왕과 신돈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둘만으로는 권문세족들을 갖다가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개혁 세력을 갖다가 새롭게 한번 구축하고 이렇게 키워보자 하면서 이제 새로운 개혁 세력들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성균관을 정비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고려의 교육기관이 이제 국자감이었죠. 요게 이름 여러 번 중간에 바꾸게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고려의 국자감이라는 국립교육기관을 갖다가 공민왕 때 보면 있죠. 성균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성균관.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커리큘럼을 바꿔요. 어떻게?
원래 고려의 국자감이라는 커리큘럼은 있죠. 기술학과 유학을 갖다 같이 병행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균관에서는 있죠. 이제 기술학을 안 가르쳐. 기술학을 안 가르치고 순수하게 있지 않습니까? 유교. 유교 중에서도 선진 유학인 성리학이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을 갖다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균관이라는 학교에서 신진사대부라는 있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갖다 육성하게 되는 겁니다. 신동과 이제 요 신진사대부 얘들을 갖다 이제 얘들이랑 같이 이제 개혁을 갖다 추진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요동도 한번 잠시 점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요동 공략이 그 뚜렷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요동을 갖다 잠시 국민한테 차지하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원나라의 요동을. 근데 이게 고려가 이때 이미 국력이 쇠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동을 갖다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곧 스스로 알아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일시적 점령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은 아닙니다. 명과 함께 원나라의 요동을 갖다 잠시 점령한 적이 있다. 요 정도만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국민왕의 1차, 그리고 중간에 내우외환, 그리고 2차 개혁까지 정리했습니다. 나름대로는 특급형 개혁이요. 근데 이제 이 개혁이 결국에는 성공하지는 못해요. 실패하게 됩니다. 국민왕이 이제 시해당하는 거예요. 국민왕이 이 개혁에 결국 실패하고 시해당한 거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권문세족의 반발. 자, 100년 동안 세력을 구축해오는 있죠. 권문세족의 힘이 너무 셌다는 거예요. 그 반발이 거세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약한 개혁 세력. 국민왕의 개혁의 파트너들이 별로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국민왕이 있지 않습니까? 자충수를 뜹니다. 자충수. 자기 살을, 자기 뼈를 깎는 실수들을 갖다 하게 돼요. 신돈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을 잘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리고 개혁을 하는 과정에 신돈의 힘이 세지거든요. 그랬더니 국민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나를 배신할지도 모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신돈을 갖다 제거해버리면서 자기가 자기 팔을 갖다 자르는 실수를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또 측근한테 주고요. 자제비가 뭐냐면은 국민왕을 호위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호위기구예요. 국민왕이 직접 있죠. 어린 소년들을 갖다 뽑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호위부대를 갖다 만들었던 게 자제비거든요. 이 자제비에 홍윤이라는 국민왕이 되게 아끼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한테 국민왕이 시해당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홍윤, 자제비의 홍윤에게 국민왕이 시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있죠.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정설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조선 역사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홍윤이랑 있지 않습니까? 국민왕이랑 내연관계였다는 거예요. 사귀는 관계. 국민왕이 남색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게 홍윤이랑 그 이 내연관계가 꼬이고 꼬여가지고 결국 홍윤한테, 자기 남자친구인 홍윤한테 맞아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국민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버릇이 있었대요. 우리 앞서 우리 흥왕사에 변 김용의난 보셨죠? 이 흥왕사에 본 김용의난도 정석으로는 이렇게 고려라든지 조선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김용이라는 인물이 국민왕을 갖다 죽이려다가 실패한 사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있죠. 아니래요. 그러니까 김용이 국민왕의 측근이었어요. 오른팔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왕이 있죠. 김용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이 앞시기 흥왕사의 변 직전에 보면은 홍건적의 침입이 있거든요. 홍건적의 침입을 통해가지고 무신 세력들이 상당히 힘이 세져요. 이방실이라든지 정세온이라든지 이런 공을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지다 보니까 국민왕이 얘들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왕이 있죠. 김용을 이용해서, 야, 니가 나를 해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요 힘센 정세온이라든지 이방실, 요런 애들을 갖다 제거해버리라 하면서 김용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 흥왕사의 변이 결국에는 있죠. 국민왕의 자작극이었다는 겁니다. 자작극. 그리고 이런 자작극을 꾸미고 있죠. 김용한테, 자기 측근인 김용한테 모든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나중에 국민왕이 김용을 죽이고 나서 김용 죽인 걸 갖다 되게 후회하거든요. 술 마시면서 김용이 그립다면서 김용 괜히 죽였다면서 이런 후회를 하거든요. 만약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후회를 안 했을 거예요. 국민왕 취향이 어떠냐면 사람을 갖다 쓰고 버리는 스타일이요. 김용 같은 사람 쓰고 버리고 신돈 쓰고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자기 측근한테 죽게 되는 거예요. 홍윤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기 흥왕사의 변 때 있지 않습니까? 희생자 중에 하나예요. 그게 홍윤이 알았던 거예요. 국민왕이 자기 할아버지를 갖다 쓰고 버렸다는 거. 그게 복수를 한 거예요. 복수를.
자, 이렇게 이제 고려의 이제 기호관과 관련된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공주 구별하는 내용은 나중에 이제 심화 때 갔고요. 일단 공민왕 노국공주, 아임노 원나라 공주, 아주 이제 고려를 갖다 사랑했던 고만 이제 노국공주만 기억을 갖다 해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제국공주, 제국공주와 그 다음에 개국대장공주는 우리 구별하는 팁이 따로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왕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사료가 되게 유명한 사료예요. 그러니까 공민왕의 이제 개혁 시작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은 일단 공민왕이에요. 공민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하였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표현이요. 기술학을 이제 안 가르치고 있죠. 여기서 전문적으로 이제 성리학자들, 유학자들만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 세력화하려고. 그 다음에 정방혁파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제가 여기서 뭔가 좀 빠뜨린 것 같네요. 교재 보시면 1차 개혁에 보시면 정방 폐지, 권문세족들이 장하고 있던 있죠. 권문세족들이 장하고 있던 정방 폐지했고 있죠. 그 다음에 친원적인 기구였던 뭐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뤘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병마사를 도평의 사사로 개편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이게 일단 무슨 왕 때 있었어요? 무슨 왕 때? 충렬왕 때 있었어요. 그리고 의도도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건 왕권이 강화될까요? 아니면 신하들의 권한이 강해질까요? 도평의 사사는 신하들의 해체예요. 그러니까 도평의 사사는 압도적인 강력한 기구가 등장하게 되면 오히려 왕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돈을 등용하고 성균관을 개편하여 신진사대부를 육성하였다. 이건 어떻습니까? 정확한 표현이죠. 3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전부 공민왕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권문세족기와 있죠. 그리고 신진사대부 등장 요 사이에 끼어있는 고려의 이제 개혁왕 공민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민왕의 개혁은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이게 완전 실패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정치세력, 개혁세력들을 갖다 낳았다는 거예요. 공민왕이 개혁하는 과정에. 얘들이 공민왕이 죽고 나서도 있죠. 살아남아가지고 성장해가지고 결국에는 있죠. 고려의 주도권을 갖다 잡게 되고 얘들이 고려를 갖다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 이제 조선을 갖다 세우는 모습이 우리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 신진사대부가 이제 그 주도했던 시기 고려 이제 마지막 마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신진사대부의 얘들의 이제 기본적인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들이 이제 어디서 나왔고 어떤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호문무권신 기본 이제 그림이에요. 요 그림에서 보시면 호족 주도기에 왕과 공국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나중에 성종 때 타협을 한다고 했어요. 타협을 하면서 힘센 있죠. 힘센 건국 세력들이 중앙으로 모여서 중앙 귀족화된다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야 그럼 힘센 힘 별로 없는 애들은 건국 세력들 호족들은 뭐 했냐. 걔들이 바로 이제 지방에 장박혀가지고 지방 세력화돼서 나중에 향리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향리. 이 향리들이 있죠. 향리들 중에서 좀 똘똘한 애들이 있어요. 과거를 봐가지고 중앙으로 진출하는 똘똘한 애들이 있거든요. 요런 애들이 무신집권기 때 서방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문세족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충순왕 때 사림원이 있죠. 그 다음에 공민왕 때 성균관이 있죠. 요런 데서 애들이 이제 점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다가 결국 이제 공민왕 때 성균관이라는 각교를 갖다 통해가지고 뚜렷한 정치 세력화 이제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공민왕 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장한 애들이 있죠. 공민왕이라는 정치적 파트너를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방하는 모습을 갖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새로운 정치적 파트너를 갖다 또 찾는 모습도. 요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무신집권기 1회 중소지주나 중소지주, 경제적으로는 중소지주,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적으로는 향리 출신, 그 다음에 향리 중에서도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했던 똘똘한 애들이에요. 똘똘한 애들, 문신계열이요. 얘들을 갖다 신진사대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충순왕과 이제 공민왕의 개혁으로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충순왕의 사림원도 대략 요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런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경향 보세요. 요 신진사대부는 신진유학인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을 공부했던 애들이요. 그래서 이제 실천적 성리학을 중시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국사를 조금 어설프게 배운 조선의 국사에 대해서 좀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아는 성리학은 실천적이 아니라 사변적 철학적 되게 말장난 성리학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리학이란 학문 자체가 무조건 실천적이다 철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성리학을 갖다 어떤 정치 세력들 어떤 색깔을 가진 애들이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요 시기 때 신진사대부들은 세상을 바꾸는 세력이요. 아주 실천적이고 개혁적이 강한 애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썼던 성리학은 있죠. 실천적인 성격의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조선으로 가버리면 조선의 주인공인 사림들은 있죠. 되게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말장난 좋아하는 애들이요. 그때 가버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리학, 좀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말장난 같은 성리학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성리학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고려는 불교반, 유교반 사회였어요. 근데 이제 불교자를 갖다 완전히 지워버리고 유교 100%, 성리학 100% 사회를 갖다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비판하는 요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조선의 사상계의 이제 주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노선. 요 성리학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정통왕조, 새롭게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명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오랑캐 왕조 있지 않습니까? 원나라를 갖다 배격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권문 세족들이 원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거든요. 그거랑 이제 반대라는 거죠. 구별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섯 번째 마디의 주인공 신진사대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신진사대부들이 국민왕 때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있죠. 국민왕이 죽으면서 얘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되게 똘똘하고 어떤 정치적 이상들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왕이라는 정치적 권력을 갖다 가진 왕 파트너가 죽어버리다 보니까 있죠. 전의 이상을 갖다가 실현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한계에 부딪힌 신진 사대부들에게 새롭게 이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공민왕 아들 우왕이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 우왕이라는 아들 때 왜구 침입이 여러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대규모 침입. 그래서 이제 이 침입을 갖다가 정리하고 막아내는 과정에서 무인들이 성장하게 돼요. 걔들이 바로 이제 신흥 무인이라고 불리는 애들입니다. 얘들을 갖다 잘 보니까 얘들이 우리한테 부족한 물리적 힘을, 정치적 권한을 갖다 보충해 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신진사대부들이 얘들을 갖다 계속 꼬시는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가면 결국 이제 결합하게 됩니다. 자, 세 명의 유명한 신흥 무인 세력이 있는데 얘들을 갖다가 얘들의 어떤 승전이 있죠. 대첩과 연결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가장 초기에 성장했던 신흥 무인 세력이 채영 할아버지예요. 채영 할아버지. 채용의 캐릭터가 일단은 백발 로장이에요. 얘가 당대 활동할 때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70이. 지금 70이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죠. 근데 당대 남자들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이었어요. 그 시기에 70살이면 거의 산신령급입니다. 산신령이 처음으로 이제 홍산대첩이라는 대첩을 통해 가지고 신흥무인 세력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줘요. 채용의 캐릭터 첫 번째 산신령. 나이가 엄청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영의 캐릭터는 아주 꼬장꼬장한 고려의 충신이라는 거예요. 충신. 요 할아버지가 있죠. 홍산에서 큰 대승 왜구를 갖다 크게 한번 물리친 겁니다. 홍산을 갖다가 채영이랑 이제 연결하는 팁이 있으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성계의 황산대첩이랑 이름도 비슷하고 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암기하세요. 채영 할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많죠. 그래서 홍삼 드링크를 먹고 힘을 내서 홍산대첩을 치루었다. 이렇게 암기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성계는 있죠. 채영에 비하면 햇병 아래요. 아들 세대요. 아들 세대. 그러다 보니까 노란 햇병 아래요. 황산. 이렇게 구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포대첩이 있거든요. 진포대첩. 진포대첩은 포인트가 이제 포예요. 포. 자, 포는 있죠. 원래 포구에서 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진포에서 포로 갖다 대포로 연결하세요. 대포. 이 진포대첩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채무선인데 이 채무선은 무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화약기술자예요. 화약기술자. 제가 아까 성리학에서 고려 말에 화약기술이 처음 고려로 도입되었다고 했죠. 이 화약을 갖다가 원나라로부터 도입한 인물이에요. 원래는 이 화약기술이 원나라의 극비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원나라가 망하면서 있죠. 요 극비기술이 누출이 되는 거예요. 원나라 사람 하나 꼬셔가지고 채무선에 있죠. 화약기술을 갖다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약 만드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화통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화통도감에서 화포를 만들어가지고 실전에서 처음 써먹었던 전투. 그게 바로 진포대첩이요. 진포대첩. 근데 이 진포대첩이 대승은 대승인데 뭔가 문제가 있는 대승이었어요. 외선 500척을 갖다 우리는 희생 한 명도 희생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외선 500척을 갖다 불태워버려요. 대승이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구들이 전부 다 상륙한 이후에 불태워버렸어요. 2만이 넘는 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손 500척을 이끌고 그 전라남도 일대를 갔다 전라도 일대를 갔다 침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왜구들이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배에서 내린 이유에 있지 않습니까? 500척의 배를 태워버렸던 거. 그게 바로 진포대첩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왜구들이 2만이 넘는 왜구들이 노략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려고 돌아왔어요.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고 배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2만이 넘는 애들이 중부 일대, 한반도 중부 일대를 갖다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못 가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얘들이 이제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개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고려 차지해버리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것들을 갖다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돼. 누군가는. 그 누군가 정리했던 인물이 누구다? 바로 이성계가 되는 거예요. 황산. 이성계는 왕보다는 무장이 잘 어울리는 인물이에요. 정말 탁월한 능력의 무장이었습니다. 이성계가 북방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병 1,500명을 이끌고 2만이 넘는 왜구를 갖다 토벌했던 전투. 그게 이제 황산대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3대 대첩과 관련해서 지역들이 나오는데 홍산과 진포는 지역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황산대첩은 남원이라든지 운봉 같은 키워드 빈출되니까 꼭 이제 기억을 해 주십시오. 뭐 왜구들이랑 싸웠는데 남원 운봉 일대를 거쳐 가지고 싸웠다 그러면 이제 황산대첩이 되는 겁니다. 3대 대첩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요 3대 대첩의 순서로 갖다 암기하는 팁이 일명 이제 고양이 암기법이에요. 고양이 암기법.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히읗이 홍삼, 그 다음에 진포, 황산. 히읗은 구별하는 방법이 할아버지가 홍삼 먹고, 그 다음에 어린 해병아리, 이성계가 황산에서 두 개를 갖다 구별해 주시면 돼요. 요 순서 묻는 문제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관음포대첩은 요건 좀 심화로 빠집니다. 먼저 이제 고양이 암기법으로 3대 대첩을 먼저 암기를 갖다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고려 말의 주요기들이 있죠. 신신이 다 등장했어요. 신라 말에 보면은 우리 호족과 육두품 등장해서 이 둘이 이제 결합하면서 나라가 만들어졌던 거 기억나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력을 가진 신진 사대부들이 호족이랑 거의 비슷한 색깔을 신흥 무인세력이 호족이랑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육두품이랑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요 둘이 결합해야지 이제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결합을 못한 상태예요. 누가 튕기냐면 신흥 무인 세력들이 튕겨요. 그러니까 왜? 신진 사대부 애들이 사상들이 되게 좀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결합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들은 별로 아쉬울 게 없거든요. 고려 내에서 충분히 대접을 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신흥 무인 세력들이 계속 튕겨. 신진 사대부는 계속 올로브코로 갖다 보내고 이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둘이 이제 결합하게 되는 계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결합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요동정벌과 위화대군이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신흥 무인 세력 3인방 있었죠.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첫 번째 대첩을 주도했던 인물 채용이라는 할아버지 있죠. 요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주도권을 지게 돼요. 친원 세력인 원래 이님 일파가 있었는데 얘들을 갖다 제끼고 채용이 이제 주도권을 갖다 장하고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요. 명나라가 시비를 걸어요. 명나라. 명나라는 원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새로운 중국의 정통왕조거든요. 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쌍성총관부 기억나시죠? 그 땅을 가지고 시비를 갖다 드는 거예요. 자, 그 쌍성총관부가 원래 원나라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왜 고려가 그 땅을 갖다 차지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원래 원나라 땅이고 명나라가 원을 갖다 제끼고 중원을 갖다 장악했으니까 그 원나라 땅은 우리 명나라 거다 하면서 명이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죠. 명나라가 천령이라는 군사기구를 갖다 그 쌍성총관부 일대 있죠. 고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설치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고려 사랑이 지극하신 채영 할아버지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 채영 할아버지가 야, 이 어린 것들 나라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고려 왕조 이제 500년이 됐는데 버릇없이 그런다면서 채영 할아버지가 이 명나라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고 주장을 갖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동, 이번에는 원의 요동이 아니라 명나라의 요동이요. 명이 차지하고 있는 요동으로 갖다 정벌을 갖다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 연세가 너무 많으시죠? 75세. 그리고 이제 그 장기간의 그 정벌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도 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예,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직접 병사를 갖다 이끌지 못하고 있죠. 젊은 두 명의 장수들에게 좌군, 우군을 갖다 맡겨가지고 출병을 갖다 시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계고요. 이성계 엄청 뛰어난 무장이라고 했어요. 이 이성계가
병력을 이끌고 결국 할 수 없이 이제 그 요동으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면서 이성계가 명장이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는 명분도 없고 이기기도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성계가 그 전쟁을 거부했던 이유가 크게는 이제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랑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에 채영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는지 너무 급하게 전쟁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여름에는 대규모 출병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전염병 같은 거 들어와요. 풍토병도 돌고. 그리고 여름에 농사 짓고 이래야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채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에 농사 지어야지.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주 무기가 화살인데 이 화살의 악요가 여름에 녹아서 화살이 힘을 발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쳐 들어간 다음에 왜구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면서 이런 이유들 사불가론을 갖다 들면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영 할아버지 고집이 너무 세. 그래서 이제 결국 이성계가 올라갔고 이성계가 직접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투는 이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압록강 있죠. 압록강을 건너지도 못했는데 병력들이 한 태반이 있지 않습니까? 풍토병, 전염병으로 이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계가 봤을 때는 이 전투는 절대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나라군한테 전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빠꾸해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채영 할아버지한테 명령불복종으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 압록강에서 위아도라는 섬에서. 그랬더니 이제 그때 누가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얘가 이성계한테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면서 그냥 구테타 일으키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명분 있지. 군사는 은혜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이건 100% 성공하는 구테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를 갖다가 결국 정도전이 꼬셔서 있죠. 요 위아래에서 해군 구테타를 갖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턴을 해가지고 있죠. 채영을 갖다 제거해버리고 당대 왕이었던 우왕을 갖다 폐위해버리고 있죠. 우왕의 아들을 갖다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요동정벌과 위아도 해군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있죠. 드디어 누구와 결합했다.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결합해서 있죠. 고려의 주도권을 갖다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섯 번째 마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학생들이 그 예전에 가르치다 보니까 고려를 갖다 어려워요. 고려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조선에 비해서. 조선에 비하면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려를 갖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걸 갖다 왜 힘들어 하는지 알았어요. 고려가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좀 입체적이에요. 고려 역사가 좀 입체적. 조선의 역사는 거의 시간순이거든요. 시간순으로 탁탁탁탁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시간만 투자하고 열심히 암기만 하면 조선의 역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고려의 역사는 좀 입체적인 거예요. 우리 고려의 요 다섯 번째 마대 신진사대부가 주도했던 시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국민왕 죽고 나서 신진사대부가 이제 고립된 상황이에요. 고립된 상황.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 신진사대부의 파트너가 될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손을 못 잡았어요. 못 잡은 상태에서 각자 따로 놀다가 그 다음에 이 둘이 드디어 요동정벌과 위아도 해군이라는 사건으로 있지 않습니까? 둘이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대가 결합. 그 다음에 이제 결합했으면 이제 힘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물리력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적 이상, 머리도 갖추고 있으니까 얘들이 이제 개혁을 같이 추진해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가 이 신진사대부 내에서 두 파벌이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온건한 개혁으로 갖다 주장하는 대다수들. 그 다음에 하나는 급진적인 소수들이에요. 급진적인 애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고려가 지금 너무 부패 있고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고려를 바로잡는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주장하면 있죠? 그냥 뒤집어버리자 주장하는 거예요. 고려 뒤집고 새로운 왕조 세우자 하면서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결국 둘이 싸워서 누가 이겼을까요? 소수의 혁명파가 이기게 돼요. 왜? 이성계 가문이랑 결합하게 되거든요. 물리력까지 갖추었던 소수의 이제 혁명파가 승리하게 되면서 얘들이 중심으로 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란 왕조를 갖다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고려 다섯 번째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요 결합하는 단계까지 봤어요. 결합 다음에 이 둘이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주도권을 쥐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혁으로 갖다 추진해 가는가 그 내용을 갖다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처음에 이제 우왕 쫓아내고 그 아들 창왕을 갖다가 왕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얘 금방 갈아칩니다. 왜? 우왕을 갖다 아빠를 쫓아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아들을 갖다 왕으로 만들어주면 아들이 조금만 철들면 복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들도 같이 쫓아내버려요. 명분이 뭐였냐면 있죠. 우왕과 창왕이 있죠. 진짜 왕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도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신도 내 자식.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는 개연성이 있어요. 우왕의 엄마가 누구냐면 반냐라고 해가지고 원래 신돈의 첩이었던 여자예요. 신돈의 첩을 갖다가 신돈이 공민왕한테 선물로 바친 거예요. 그 밑에서 우왕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신돈이 임신을 시킨 다음에 공민왕한테 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사실관계를 갖다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왕과 창왕이 왕창이 아니라 신창이라고 주장하면서 있죠. 가짜라면서 패버리고 진짜 왕씨를 갖다 왕으로 앉히는 거예요. 걔가 이제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입니다. 아주 그 띨띨한 있죠. 시골에 이제 촌놈 왕씨를 갖다 하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갖다 일명 뭐라고 하냐면 패가입진이라고 부릅니다.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갖다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꼭두각시 왕을 앉힌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1년의 개혁을 갖다 추진하는 거예요. 뭔가 개혁을 하려면 일단 힘이 있어야 되죠. 그 힘을 갖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군사권 필요합니다.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신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고려는 묵과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고려 없다고 했죠. 묵과를 갖다 처음으로 실시해요. 공식 묵과를. 딱한번 실시합니다. 공양 때. 그다음에 이제 군권 장악하기 위해서 지휘 통제부를 하나 설치하는데 요거를 암기하는 거는 심화로 빠지겠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군권 장악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힘을 가지려면 있죠. 경제력도 있어야 돼요. 그 경제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고려에 원래 전식가라는 토지 제도가 있었는데 이 토지 제도를 갖다 권문세족들이 싹다 말아먹어 놨거든요. 땅 하나에 주인이 6명, 7명 돼가지고 백성들을 갖다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토지 제도를 갖다 다 불태워버리고 있죠. 새로운 토지 제도, 조선을 상징하는 있죠. 새로운 토지 제도로 과점법이라는 제도를 갖다 이제 실시하게 돼요. 요 법은 있지 않습니까? 조선을 상징하는 종합경제법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조선 건국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조선 건국 1년 전에 고려 때 만들어졌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 과점법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조선 건국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사대부의 주머니를 갖다 채워주고 신진 사대부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혁을 할 준비가 이제 다 갖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개혁할 준비했어. 근데 이제 이 준비, 이 힘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할 거냐를 놓고 있죠. 다수의 온건파 사대부들은 고려를 갖다 어떻게 해서든 바로 잡아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정몽주. 그다음에 이제 소수의 혁명파 정도전이 있죠. 정도전은 야 고려 이거는 바로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을 아무래도 얘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애를 갖다 만들자 하면서 이제 조선건국을 갖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결국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 누가 이기냐면 혁명파 사대부가 승리하게 돼요. 혁명파 사대부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정몽주라는 온건파 사대부를 대표하는 정몽주가 있죠. 선죽교에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에게 철퇴를 맞아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혁명파 사대부 그리고 이제 얘들이랑 손을 잡은 이성계 일파가 결국 이제 혁명파 계열이 주도권을 잡고 결국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을 갖다 건국하게 되는 거죠. 밑에 패가입진과 관련 사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명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 성향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혁명파 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 정도전, 남원, 조전. 남원은 정도전의 절친이에요. 사료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둘이 의형제 사이거든요. 둘이 이제 남원 정도전 연결해서 개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전은 있지 않습니까? 혁명파 사대부 중에서 가장 정통 성리학자예요. 정도전은 있죠. 현실 정치에서 되게 능했던 사람이고 정도전은 이제 혁명파 사대부 중에서 가장 정통 성리학자. 그래서 조선 초에 활발한 활동을 갖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온건파 사대부는 있죠. 정도전과 정몽주의 스승이었던 이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재현 여러분 배우셨죠? 이재현의 제자예요. 그리고 요 밑에서 정몽주와 정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색보다도 더 유명한 정몽주라는 인물이 있어요. 온건파 사대부를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 정몽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몽주와 정도전의 라이벌 구도였던 겁니다. 그다음에 길치라는 인물은 얘는 고려 때보다 조선에 유명한 인물이에요. 정몽주가 결국 살해당하면서 온건파 사대부는 패배하게 되거든요. 요 패배한 온건파 사대부가 향촌에 짱박히게 돼요. 지방에 짱박히게 됩니다. 그 지방에 짱박히는 그 아니 뭐야 온건파 사대부를 갖다 주도했던 인물이 길치라는 인물이요. 길치라는 애들이 온건파 사대부를 갖다 이끌고 향촌에 짱박혔던 겁니다. 그 조선의 사림이라는 온건파 사대부로 계승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데 걔들이 전부 길치의 학통을 갖다 계승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조선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의 이제 성향들 보시면 있죠. 혁명파는 이름 그대로 있죠. 급진적인 역사혁명 주장했고, 온건파는 있죠. 점진적인 고려개혁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개혁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얘들은 급진적인 있죠. 전면적인 토지개혁. 그리고 이제 온건파는 온건한 토지개혁. 우리 과점법 실시될 때까지만 해도 요 둘이 같이 가고 있었거든요. 같이. 얘들이 쪽수가 많지 않습니까? 과점법은 이제 온건한 토지개혁. 온건파 사대부의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들이 세력이 쓰고 힘이 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얘들이 승리했던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이성계 일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 이제 막내 아들이라는 다섯째 아들 이 방원이가 이제 정몽주를 갖다 제거하면서 정몽주를 제거하면서 결국 이제 혁명파 세대부가 주도권을 잡고 조선이 이제 건국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우왕 창안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 정리해 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진사대부 내용은 신진사대부 시기 내용을 갖다 구별하는 문제인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 일명 고려 망국 3등신 해가지고 요 신진사대부 시기에 세 명의 왕들을 구별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심화 용어로서 일명 이제 우창공이에요. 고려 망국 3등신이 우창공. 뭔가 이름도 조금 어리버리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우창공으로 갖다 구별할 때 쓰는 지식들이요. 일단은 굵은 글씨 요 정도로 이제 우왕 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심화 가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창은 업적이 별로 없어요. 왕 되자마자 금방 쫓겨나기 때문에 뭐 대마도 정벌 이런 것 빼고는 업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마도 정벌조차도 창왕의 업적으로 안 나오고 고려 후기에 박이라는 인물이 대마도 정벌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요. 만약에 이제 우왕 우창공 구별하는 그 쉬운 팁 중에 하나가 창왕이 거의 업적이었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신진사대부가 주도권을 잡고 난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뭐 삼군도 총제부라든지 묵가실시 이런 기억들은 전부 공양왕이에요. 공양왕.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가 주도권 잡기 이전 공민왕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은 전부 우왕으로 보세요. 우왕. 우왕. 창왕이 거의 업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구별하기 쉬워요. 이거. 자, 섬세한 내용은 심화로 미루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신진사대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부분 신분적으로 향리, 경제적으로 중소지주 출신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포인트 없죠? 정확한 표현이요.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는 음서제를 통해서 주로 진출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X. 음서제는 고려 귀족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향리는 신진사대부는 어떻게 중앙에 진출했어요? 무슨 제도로? 과거를 통해서 요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말기에 활동한 호족처럼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표현.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 개혁 세력으로 조선 건국 주역이 되었다. 어때요?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이 나중에 이제 조선 초에 있지 않습니까? 관악파란 이름으로 뭐예요? 혁명파 사대부의 조선 초에 관악파란 이름으로 조선의 시스템을 갖다 짜는 모습을 우리 조선 공부하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순서 잡는 문제인데 이 순서를 절대 연도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마디로 접근할 그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갖다 바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다음은 고려말 신진사대부의 성장 과정 순서를 갖다 잡아라. 자, 요 그림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정리해 보죠. 다섯 번째 말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과점법을 시행하였다. 요거는 어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억. 그 다음에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성리학을 연구하게 하였다. 이거는 공민왕 때죠. 공민왕 때. 요 앞에요. 그러니까 기억. 그리고 디귿번. 이성계가 압록강의 위화도에 세군하였다. 이거는. 이건 니은이죠. 니은. 착각했습니다. 니은. 그 다음에 디귿번. 이성계가 압록강의 위화도에 세군하였다. 이건 어디 들어가? 요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둘이 결합하는 사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디귿. 그래서 니은, 디귿, 기억.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려 이제 다섯 개의 마디를 갖다 다 잡았어요. 자, 고려 어떻게 생겼는지 총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호족 주도 기능이 있죠.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자, 태, 광, 성, 세 명의 왕을 갖다 중심으로 이제 구별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문벌 귀족 주도 기능 은근히 좀 복잡해요, 이게. 문벌귀족기 전반에 이제 기본적으로 문벌귀족기 어떤 성격을 가지고 형성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게 후반부에 어떻게 변질돼 가는가.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때 대외관계, 전반기 문벌귀족이 건전할 때 거란과 관련된 세 차례 있지 않습니까? 외침. 그 다음에 문벌귀족이 변질되어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진족과 관련된 세 차례 사건들. 여진 1, 2, 3. 그리고 나중에 심화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요게 나와요. 요 문벌귀족이 우리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거는 전반기 성격, 후반기 성격 요렇게 공부를 했었죠. 심화로 가면 요 시기 때도 실제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각각 어떤 업적이 있는가 구별하는 내용까지 이제 정리를 갖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는 어떻게 생겼다?
자,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전반부는 있죠. 국내 사건이에요. 무신들이 정변을 갖다 일으키고 나서 있죠. 얘들이 초기에 혼란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혼란을 갖다 채씨 집안을 통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바로 잡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얘기는 대외관계 얘기에요. 이 최후 때 있지 않습니까? 대몽왕정이 시작돼요. 그게 이제 40년 가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원종이 있지 않습니까? 원종이 원나라에 이제 그 투항을 하는 거예요. 개경환도라는 형태로. 그리고 그 이후에 끝까지 남아서 정하는 삼별초양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마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무신축공기 전반부에 보면 있죠. 이 시기 때 밀란들 많이 일어난다고 있어요. 요 밀란들이 이제 무신축공과 관련된 내용과 이제 연결해가지고 순서 잡고 이제 정리를 갖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곤문세족기는 원간섭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간섭기 분위기.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때 충자왕들의 개혁.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공민왕, 개혁왕, 공민왕 포지션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진사대부가 주도하던 시기는 포지션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공민왕 죽고 나서 고립된 신진사대부,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신흥문 세력들이 등장한다고 했죠. 아직은 손을 못 잡고 있어요. 요 둘이 요동종불과 위화도회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합한 뒤에 힘을 갖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얘들이 이제 군사권이라든지 경제권을 갖다 장악하기 위한 개혁을 갖다 추진하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힘을 갖춘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놓고 혁명파와 온건파가 이제 대립하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혁명파가 이제 승리해가지고 있죠. 조선을 갖다 건국하게 된다. 요게 이제 고려왕조 500년에 이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은근히 좀 입체적이에요. 조선은 그냥 탁탁탁탁 시간 수도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시간만 투자하면은 이걸 정리할 수 있는데 고려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고려 사이가 좀 입체적이기 때문에 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비주얼하게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지 않습니까? 고려 연도 감각 잡아드리겠습니다. 고려 연도 감각. 자, 고려의 연도 감각은 있죠. 70이라는 연도를 중심으로 잡고요. 70 기억을 해 주십시오. 뭐 918년 고려가 건국이 됐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굳이 이제 연도 암기를 좋아한다, 애우고 싶다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918년 그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태타를 일으켜서 궁예를 쫓아내 버렸죠. 궁예가 18 그랬던 거예요. 18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개 마디를 갖다 구별할 거예요. 우리 호족 주도기는 기본적인 분위기가 어떻다고 했어요? 기본적인 분위기가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사조 그러니까 왕과 건국 세력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예요. 이 경쟁을 갖다 가장 잘 보여주던 뚜렷하게 이 경쟁 양상을 보여주는 왕이 누구였어요? 태광성 중에서 어느 왕 때 가장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났어요? 빡세게 광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호족 주도기를 대표하던 왕 광종이에요. 광종. 이 광종이 있지 않습니까? 970년대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970년 전후로 갔다가 광종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과로는 딱 조금 좀 맞는 연도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두리뭉실한 연도예요. 광종이 970년 통치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1070년에는 문벌귀족기를 대표하는 있죠. 문벌귀족기 때 진짜 전성기 왕이었던 문종이라는 왕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얘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문벌귀족기 우리 전반기 후반기 나눴죠. 전반기는 거란의 외침, 후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진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 사이에 고려가 되게 평화로웠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고려의 문화가 꽃피게 되거든요. 그 왕이 바로 문종이에요. 문종. 요때는 큰 사건이 임팩트가 강한 사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실제 고려의 전성기 왕, 문벌귀족기 때 전성기 왕이 문종이라고 했어요. 요 문종이 1070년 전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신직공기 이때부터는 정확한 연도예요. 그러니까 무신정변이 1170년에 일어나요. 1170년. 그 다음에 정말 예쁘게 있지 않습니까? 무신정변이 끝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개경환도가 1270년. 이것도 정확한 연도예요. 딱 100년 간 겁니다. 무신정변이.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주도하고 있던 시기도 거의 100년이 가요. 권문세족이 주도하고 있던 원간섭기가 끝내는 왕이 누구예요? 끝내는 왕이. 공민왕이죠. 공민왕이 반원개혁을 갖다 한참 추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공민왕이 2차 개혁 때쯤이에요. 2차 개혁 때쯤이 1370년에 걸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0년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마디를 갖다 잡아주시면 있죠. 고려와 관련된 완벽한 그 연도 감각을 갖다 아주 쉽게 거저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이제 멸망하는 시점이 조선이 공국되는 시점이죠. 조선 공국이 이제 1390인데 나중에 조선의 연도 감각을 잡을 때 우리가 92자를 갖다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0이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려가 1392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 호문무권신까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우리 제도사라든지 짜투리 부분 이제 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연결해서 들어갈 겁니다. 쉬었다, 10분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